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가 선택되는 효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JSON 파일에서 이미지 리스트를 얻어온 후에 그 리스트를 가지고 div 태그와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HTML 문서에 각각의 이미지를 추가했었는데요. 각각의 이미지가 div 태그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div 태그에 onClick 이벤트를 추가함으로써 선택한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div 태그를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이 onClick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익명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함수를 정의하고요. 이 함수 안에서는 this 객체가 div 태그일 것이기 때문에 div의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클래스의 이미지와 이미지 selected를 설정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div 태그는 이미지 클래스가 설정되어 있지만 클릭했을 때 이미지와 함께 이미지 셀렉티드까지 같이 클래스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죠. style.css에 살펴보면 이미지와 이미지 셀렉티드에 대해서 각각 css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미지 셀렉티드 클래스가 추가된 경우에는 검정색 경계선이 추가가 되고 이미지 셀렉티드 클래스의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 태그에는 투명도가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였으면 저장을 하고 새로고침을 해보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 셀렉티드 클래스가 추가되면서 검정색 테두리가 생기고 이미지가 투명해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개발자 도구에서 살펴보면 이미지를 눌렀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div 클래스에 이미지 셀렉티드 클래스가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문제는 다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선택이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미지 셀렉티드라는 클래스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if 문을 이용해서 클래스에 속성을 얻어오고 이 문자열에서 index of 메소드를 이용해 이미지 셀렉티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마이너스 1과 비교함으로써 알수 있는데요. 이미지 셀렉티드라는 글씨가 없다면 반환값이 마이너스 1일 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이미지 셀렉티드 클래스를 추가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미지 셀렉티드 클래스를 삭제해서 새로운 클래스 어트리뷰트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개발자 도구를 띄우고 같이 볼게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 셀렉티드 클래스가 추가가 되고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삭제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어트리뷰트에 직접 접근해서 해당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클래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코드는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효율적으로 해당 엘리먼트의 클래스 리스트에 접근하고 클래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is의 클래스 리스트가 그것인데요. 개발자 도구에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도큐먼트의 body의 children의 0번째를 하면 첫 번째 div 태그인데요. 이것을 variable t에 저장을 해두고요. t의 클래스 리스트를 접근해 보면 이미지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미지 셀렉티드가 추가되도록 하고 접근을 해 보면 이미지와 이미지 셀렉티드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 반환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더 편리한 점은 이 클래스 리스트라는 객체에 add, remove, 그리고 toggle과 같은 메소드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toggle 메소드는 인자로 받은 클래스가 있으면 삭제하고 없으면 추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즉, 스위치를 켰다 끄는 것처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클래스에서 이미지 셀렉티드 태그가 없어지고 다시 실행하면 이미지 셀렉티드 클래스가 추가되고 true가 반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삭제되었을 때는 false, 추가되었을 때는 true가 반환되는 것이죠. 이 API를 사용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코드 대신 this의 class list에 toggle의 이미지 셀렉티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고침을 하고 그림을 선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toggle 명령이 동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 해제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게요.